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7절 4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고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고 일의 행사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면 마음도 편하고 행복하지요. 우리의 남은 인생이 이렇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 각자의 삶의 스테이지마다 어떤 이는 범사에 잘 되는 때를 살게도 하시고 어떤 이는 날이 저물어 가는 때를 살게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이 잘 풀리고 막히고에 따라 행복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이들이 누리는 평안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어떤 이는 그 바울을 돕는 바나바와 같은 자로 부르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기도 할 것입니다. 저는 찬양사역자의 사명을 따라 오늘을 살고 있고, 어떤 이는 사업의 장에서, 가정에서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살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을 살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찬양하게 된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있을까요? 바울이 이방인의 빛이 되어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변에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라고 부르셨습니다. 바울의 부르심이나 우리의 부르심이나 본질적으로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사명을 따라 행복한 인생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돌아오네. 우리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네. 날 보내소서. 사랑의 주님, 행복을 쫓아 이것저것 많이 소유하려고 했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이제 그 말씀 따라 살길 원합니다. 바울이 이방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아 사명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의 이방인처럼 사랑하는 이들에게 빛이 되어 그들에게 참 기쁨을 전할 수 있는 행복한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